역으로 현충원의 독립운동가 벽을 우리가 오늘 찾아 참배하도록. 운전아! 백운걸! 경찰은 있어 이 새끼. 야 이거 문제네 개새끼. 백운걸! 이거 잡아. 일단은 철 때리네. 이 주먹으로 여기다 안경을 쳐가지고 지금 여기 안경 끝에 부딪혀서 여기가 지금 빨갛게 됐는데. 천만 다행이야. 내가 맞았다고 들어놓으면 좋아할 놈들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죠. 나의 죽음을 날리지 말라. 이 초심은 죽더라도 아파도 아픈다 소리도 안 하고, 맞아도 아프다고 이 얘기 안 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유튜브 가보니까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만 추종하단 말이에요. 이놈이 독재가 싫어왔으면 여기 와서 민주화운동하는 서울에서 와서 일을 해야지. 이놈이 아무 개념 없이 독재 싫어온 놈이 대한민국의 독재자들만 추종하고 있으니 아니 개념이 없지 않아요. 지가 독재가 싫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면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민주화운동하면서 북한에도 민주화를 전파를 시켜야 할 그런 사명감이라고는 쥐뿔만큼 넣는 놈이 여기 와서 독재자 추종하고 있으니 이런 게 우리 많은 탈북민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소수 이런 독재자 추종하는 탈북자 한 놈 때문에 탈북민들이 폄하당하고 다 그런 걸로 몰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보시면 이은택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비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발로 차여서 옷이 발자국이 나고 안경을 맞아서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났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순사한 놈한테 한 대 맞은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본 순사한테 맞았다고 그걸 굴욕이다 하고 독립운동을 안 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거기에 생각을 하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다시.